홍해걸씨 아세요 혹시? 아, 네네네. 그 저기 맑은 날인가 비온 뒤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여 에스더 부부잖아요. 부부죠. 예. 두 분 궁합이 궁금해서 티격태격 잘 사시는 것 같아갖고. 한 말이 있잖아. 떨어져야 좋다고. 아 그래요? 부부는 이제 한 따로 살고부터 그 말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랬잖아요. 거기서 박사님이 그랬잖아요. 이제는 서로 각방 쓰고 떨어졌을 때 행복하다고. 응? 그 말 들은 것 같은데.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나. 근데 둘 다 보면은 다 밝아요. 밝아.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어. 네. 응? 근데 그래도 둘이는 지금까지 두 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.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. 응? 좋은 점만 보지 말고 나쁜 점도 있겠지. 응. 궁합이 잘 맞아요? 궁합은 그래도 나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. 아, 두 분이서? 두 분이서. 어쨌든 사람이 맞춰가는 거지.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서로 간에 각자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? 그게 궁합이지 뭐. 아니, 이제는 각자 살아야지. 각자 살 때 행복하고. 그러니까 각자 살아야지 행복하다? 그렇지. 더 서로 서로.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잖아요, 그러면요.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, 두 분은. 아, 두 분은? 이제 지금 그 선, 몰라. 선이 거져 있다고 하거든, 쭉. 그러니까 너는 너, 나는 나. 근데 항상 두 분이 그거 갖다가 지금 남들 앞에서 뭐 이슈되고 그러진 않잖아. 근데 헤어지면 안 된다. 이혼하지 말아라. 이혼은 안 되지만 각자 살아라. 각자 살아라. 일단 알겠습니다.